여기는 국립 5.18 묘지 공원입니다. 아, 금일은 5.18 마라톤 대회.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려고 지금 아침부터 일찍 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고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참석하게 된 계기가 한번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완주한 내 목표를 두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광주광역시 풍암동 풍암우미 3호점 봉구상회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분위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어둡지? 어서오세요. 잠깐만. 지금 마라톤을 완주하신 우리 박배우님, 마라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라톤은 네. 인생이지. 마라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옆에 계신 우리 소작가님은 오늘 마라톤을 뛰기로 했는데 예선 탈락으로 접수를 보내가지고 연습을 죽을 듯이 했는데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안 돼가지고 높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이게 왜 총각인지 아세요? 총각이니까요. 네? 이게 생긴 게 총각 같아서 총각. 이게 아닌가요? 이게 머리총에 풍각자를 써서 총각 접수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따가지고 빼줘가잖아요. 그 모습이 현상화돼서 총각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데요? 예전에 학습지. 학습지 하셨는데 2년 만에 아주 맛집 사장님이 되셨네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 오, 갑오징어 초무침. 국산 고춧가루 씁니다. 지금이 갑오징어 제철인데 엄청 유명한 돌미나리에다가. 오, 정성스럽게 맛있게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머, 아까 이게 그 아까 준비하던 그 숙회. 야, 이게 다른 집하고 다르네. 설날 떡국설도 집사로 오셨네. 야, 진짜 맛있겠네. 미나리를 준비해 주시고 갑오징어를 딱 찍고 기름장 한번 찍고요. 4분이 올려서 4분이 올려서 세게 올리면 안 되면 4분이 올려야 됩니다. 와우. 간장을 살짝 찍고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야미 고수와요. 고수와. 이건 뭐죠? 갑오징어 초무침. 갑오징어 초무침. 야, 오늘 완전히 갑오징어 풀코스네요. 와, 진짜. 이 빛깔 좀 봐, 빛깔. 빛깔, 이야. 말씀을 좀 약간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빨리 감기 해주세요. 와, 이거 너무 맛있네. 새콤, 새콤. 자, 자, 레디. 아, 뭐 하세요? 준비하셔야지. 아, 안 돼. 지금 숯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주가들한테는 득템이죠. 이게 보통 여기에는 보통 소주를 한 두세 병씩 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봉구상의 숯밥의 맛은 과연 어떨지 이렇게 올려서. 아! 우와! 안 좋지? 오! 하이! 오! 만나합니다. 뜨겁고 만나는 숯밥. 골프 강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심리학 강의인데요. 우리 골프 심리학의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골프는 실력보다도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멘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팁을 하나 우리 골퍼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부터 10까지를 쓰겠습니다. 자, 1. 자, 2. 2. 3. 3. 자, 3, 4, 5, 6, 7, 8, 9, 10. 이게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골퍼의 남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골프 공에다 이거 생기게 되면 충격이 산만해서 골프를 못 치시는 우리 골프 분들한테. 여기는 뽕구상입니다. 자, 마라톤 좋아! 딱 좋아!